예,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그 보장 이름 기억나요?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그 서재희 그분이 그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 나가, 보통 10일, 그 다음에 다음 10일을 갔다가 병가를 3박 4일 나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거는 처음 병가 10일은 자리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열흘을 쓰는 거에 대해서 예. 지금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예, 그렇죠. 예.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 진단서라든가 군의관 어떤 쪽에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 때도. 지금 2차 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요. 그건 잘 모르시죠? 요것도 제가 동검찰에서 봤는데, 그게. 병가. 그렇게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요, 지금. 그거는 검찰 측에서 얘기한 걸 저도 들으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서요. 네. 예, 확인했고. 하여튼 그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 이거죠 확실히. 그럼 우리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네. 다만 이제 왜 그걸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생각 되게 했었습니다. 아, 왜 보좌관에 굳이 이렇게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생활인데. 이런 거를 그렇죠. 바쁘다고 쳐도 뭐 그건 좀 예, 지원장기도 연통에는 뭐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변경기는 무료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검사가 그러면 왜 병가 관련 그 휴가 명령지는 없느냐. 그 명령이 없다, 없이 휴가를 나간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명령지가 없는 거죠. 네,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예. 행정을 따라주는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끌려가지고. 그러면 행정이 누락된 이유가 지휘하면서도 그런 종합을 지휘권자가 하면은 지원 장교가 그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 받은 사실이고, 추미애 보좌관이 확실하대요, 그러면. 예.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아니고, 본인이 추미애 보좌관이라 밝혔다 이거죠. 예, 보좌관이다. 예, 이렇게 밝혀. 누구한테 그 뭐야 그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 가지고 안 된다 해고장한테 나도 안 된다 했다는 것도 들었거든요. 예, 문의 전화 온거 사실이요. 아까지고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를 했더니 지역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 했고, 개인 연가를 확인하라. 진짜 하라 그랬고. 이제 문제는, 처리된 것도 전부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게 휴가 명령이 없다는 거, 현재까지. 예, 그래서 대장님께서는 이제, 개인 연가 처리된 거는 제가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 하여튼, 그게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까지. 개인 연가 간 것도. 개인 연가는 기록이 남아있고, 명령지도 있는 개인 연가는 간게 남아있다. 개인 연가만 뭐 기록도 돼 있고, 명령지도 있고, 이거는. 그럼 그 개인 연가를 예, 갔을 때 그래서 이제 3일인가 4일인가 한 건데 예. 저도 그때 그런 거 남아있다고 들었거든. 대신에 병가는 두번 갔는데 한 번은 돼 있는데 한 번은 빠졌다고 저 들었거든요. 하여튼 뭐또 저기 지원 병가 장교는 없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한 번인가 하여튼 뭐 병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따지더랍니다.